의사소통 과정을 그림으로 한번 보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두 사람이 있고 두 사람 간에 상호 교류가 정확하게 이루어지면 효과적인 의사소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상호 교류를 정확하게 한다는 것은 말하는 사람이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것을 메시지를 통해서 부화해서 내보내는 것이겠죠. 그러면 듣는 사람이 그 말하는 사람이 전달하고자 하는 것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그것에 대해서 내 반응을 돌려주면 상호 교류가 이루어지는 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이 부화를 해서 내보낸 메시지가 듣는 사람의 원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 보이죠. 네. 이렇게 되면 의사 전달이 되고 있는 것인데 화살표를 보시면 원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 화살표도 있어요. 이것은 사람이 아무리 정확하게 들으려고 한다 해도 100%다 들을 수 없는 한계는 누구에게나 조금씩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아, 의사소통은 서로가 보내는 암호를 해독하는 것과 비슷해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음과 다르게 엇나가는 대화 과정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암호 해독 과정이라는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암호를 잘 해독하고 있다고 착각하기가 쉽죠. 왜냐하면 메시지 안에는 단어로 전달되는 내용과 마음을 전달하는 감정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듣지 못하면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할수 없게 되는 거겠죠. 우리가 또 다시 그림을 살펴보면 이 갈등이 유발되는 의사소통을 보시면 말하는 사람이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 듣는 사람의 원 안으로 들어가고 있지 않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해석을 정확하게 할수 없게 되고 혼자 내 방식대로 해석을 하게 돼서 오해도 생기고 갈등이 유발되는 의사소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앞에 그림과 좀 다른 점이 보이시나요? 네. 앞에 그림에서는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원의 두께가 얇았었는데 갈등을 유발하는 의사소통에서는 원의 두께가 두꺼워져 있습니다. 이 벽이 크면 클수록 의사소통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겠죠. 갈등을 유발하는 의사소통의 예를 한번 들면 저희가 이해가 조금 더 쉬울 것 같습니다. 남편분이 집에 늦게 들어오는 상황을 한번 예상을 한번 해볼까요? 아내가 말해요. 도대체 지금 몇 시야? 남편이 대답하죠. 아니, 남자가 일하다 보면 늦을 수도 있지. 자, 이 의사소통은 갈등을 유발하는 의사소통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의사소통이 우리가 흔히 하고 있는 의사소통인데 어떻게 갈등을 유발하는 의사소통이 될수 있는지 살펴볼까요? 아까 그 갈등 유발 의사소통에서도 보는 것처럼 아내가 메시지를 뭔가 전달을 했는데 남편에게 입력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내가 메시지를 어떻게 전달했냐면 지금 도대체 몇 시야? 자, 이 말은 단어로 지금 몇 시야를 묻고 있습니다. 근데 아내가 정말 시간이 궁금해서 물은 것일까요? 아니겠죠. 그런데 남편은 그 얘기를 듣고 그 밑에 감추어진 마음의 메시지는 듣지 못하고, 남자가 일하다 보면 늦을 수도 있지. 이렇게 해석을 해서 전달을 했기 때문에 아내와 상호 교류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한다면 어떻게 메시지를 읽어야지 정확한 해석이 될까요? 아내가 지금 시간이 몇 시야? 라고 단어로 전달한 메시지 밑에 있는 마음을 전달하는 메시지에는 내가 당신을 기다렸어. 연락도 없이 늦게 오니까 걱정이 되고 또 불안하고 화가 나기도 했어. 라는 메시지가 숨겨져 있는 것이죠. 남편분이 이 메시지를 정확하게 읽었다면 이렇게 답을 할수 있겠죠. 아우, 여보, 나 기다렸지? 미안해. 내가 오늘은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어서 연락을 못하고 이렇게 늦게 들어오게 되었어. 라고 대답을 한다면 말하는 사람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듣고 정확하게 해석해서 의사소통하는 상호 교류적 의사소통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바람직한 의사소통을 위해서 특별히 기억해야 될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의사소통은 일방적이지 않고
두 사람이 서로 소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보내는 부호를 정확하게 해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